무슨 일로 저희 집엔? 무슨 일? 최강일이 하고 김유월이 바꾼 게 당신이라며? 남의 집 귀한 아들 보육원에 보낸 게 당신이라며? 우리 아버지 장손주, 우리 언니 아들 고아 만든 게 당신이라며? 죄송합니다.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. 죽을 죄를 졌다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조카하고 한 집에 살아요?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?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좋아? 전 입이 열 개,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.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절 때려도 좋고 죽여도 좋습니다. 제 많은 년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. 쇼하지 말아요. 이제 와서 눈물 콧물 짠다고 우리가 용서해 줄 것 같아요?